Nice game to you. Please don't stop the music. Music,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Music. 여러분들은 96년의 재활원 라디오스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네요. 네. 몰랐네. 그렇네요. 네. 깜짝 놀랐네요. 1부에서는 최원석 사원과 네. 연애 스토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 너무 풋풋해요. 역시 용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들었을 때 딱 아, 그 멘트가 한국팀이 우승하면 나랑 사귀는 거야. 아,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 멘트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딱 어울리는 멘트였다는 거예요. 롤드컵 아, 그 울사전 보고 있으면서 야 국내에 그런 식으로 고백한 사람은 한 세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네. 한 세기밖에. 올스타전 이긴 사람, 이기면 사길래. 없거든요, 이게. 무슨. 근데 여자가 딱 받아주는 네. 게, 어, 우승 못하면 어떡하지? 요 멘트가, 야, 둘이 아주 잘 놀고 있어요. 아, 그 너무 달콤하다, 근데. 그치? 아니, 어. 처음 들을 때는 오그라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우승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대꾸가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좋아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럼요. 딱 확신이 들지, 그러면. 아. 그때부터 올스타전 얼마나 조마조마해서 맞겠어요. 아니죠. 올스타전의 승패는 이제 상관 없어진 거죠. 그 멘트 하나로. 사실 뭐 그렇지. 예. 네. 졌어도 사귀었을 거예요. 하긴. 졌어도. 그렇죠. 아무튼 너무 깜찍한 연애 얘기 오래간만에 또 들으니까 풋하고 좋네요. 네. 저희도 빨리 이제 환자를 벗어나야 될 텐데. 저희라니요? 컴퓨터 폼에. 아니요 무슨 말씀하세요? 아 나 이거 아무래도 진짜 신빙성이 안 가. 저 잘 사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알겠어요. 저희 라디오스타 국립연예자원은 황금가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이제 이번 사연 소개를 할 텐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몇 분께 네 분께는 KN의 비극 황금가지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을 보내드리니까요. 또 사연에 또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고 네 드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좀 약간 진지하고 무거운 사연도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기분들이 다 지금 약간 말랑말랑해졌잖아요. 풋풋한 아, 얘기 듣고 해서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좀 이렇게 연애 얘기 같은 거 그런 상담 한번 좀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게요. 연애요? 베어백님이 베어백? 네 도와달라고 베어백. 5년 짝사랑의 결과로 만난 첫사랑과의 연애 도와달라고 저희에게 테이프를 쓰셨어요. 저희가 또 확실한 또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렇죠. 볼까요? 배업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처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누나를 알게 되었고 난생 처음 사랑에 빠졌습니다. 생전 여자랑 놀지도 않던 제가 네. 그 누나랑 친해지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고 어머니 생신도 안 챙기던 제가 그 누나의 생일에 선물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자신감이 부족해서 누나에게 동생 이상으로 다가가지 못했고 그 후로 5년이 지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자도 만났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지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누나를 잊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 머릿속엔 누나밖에 없었죠. 여차저차 최근에 그 누나랑 연락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동안 고백할 타이밍을 못 잡다가 일주일 전에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제 길고 긴 짝사랑을 끝내고 누나와 핑크빛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근데 문제는 누나 앞에서만 서면 아직도 설리설리하고 두근두근 돼서 말도 어버버하게 되고 행동도 허당짓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보통 여자친구들이랑 있으면 그냥 적당히 주둥이를 털면서 재밌게 해주는 성격인데 누나 앞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누나가 이제는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극딜을 먹어버려서 연락도 쉬고 있습니다. 연애를 많이 해보신 낮게임 직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누나한테 좀 더 멋진 모습, 남자다운 모습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첫사랑인데 뭐 계속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연애할 거 다 하고 이제는 드디어 첫사랑과, 그 첫사랑과 연애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 진짜 어려운 케이스예요 이게. 왜냐면 왜요? 멀리서 몇 년 동안 바라봤는데 그 여자가 안 봐줬다는 얘기는 보통 대부분은 그 남자의 그런 걸 못 느낀 걸 수도 있죠. 여자애가 대부분은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짝사랑이란 게. 그렇죠. 완전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동생 이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네.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어쨌든 잘 됐잖아.
잘 됐죠.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 자기의 이성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갑자기 확 자기 여자친구 됐을 때는 이런 괴리감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수지를 굉장히 맨날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수지가 내 여자친구가 됐을 때 진짜 연인처럼 그렇게 못하거든요. 불편해. 몇 년 동안 나는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되면 그렇게 안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 일도 없고 애초에. 그런 일 없죠. 당연히 그런 예예요. 예. 안 좋은 잘못된 예. 잘못된 예. 아무튼 쓸데없는 예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레임 선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LOL의 플레임 이호종 선수가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팬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몇 년 동안 이호종 선수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연인이 됐어요. 그러면 진짜 연인처럼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이호종 선수 바라보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게임판은 돼요. 게임판까진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그 인드라님이 말씀하시는 게 와닿네요. 게임판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게임판은 됩니다. 좋아하니. 아, 근데 게임판이 게임이 단순히 같이 하면서 친해진 사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를 든 건데 이게 게임 그런 게 더 확 국한된 게 아니라 예를 든 건데 네. 그런 사이에서 갑자기 딱 연인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뭔가 공인인데 그런 공인으로서 좋아하다가 실제로 사귀면 어색해진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겠다. 5년 동안 그냥 짝사랑만 하다가. 공인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게 좀 그거하고는 약간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5년 동안 그랬고 이제 20대 중반쯤 됐겠죠? 해볼 거 다 해보고 지냈대요. 그러니까 연애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연애도 해볼 거 해보고 그렇죠, 다른 여자도 그렇죠. 만나보고 나 해봤다니까 아무래도. 근데 다시 이 여자를... 생각났다는 건데 잊지 못하고 한 번도 네. 그 중간에 한 번도 잊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5년 동안 짝사랑을 했다라는 건 그렇죠. 5년 동안이라고 표현 안 하죠. 보통 5년 전 막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같으면 그렇죠. 또 5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다른 여자 만날 때도 그 여자를 머릿속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계속해서 잊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누나가 자기를 이제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대.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분이 좀 이렇게 정말 이성, 남자로 이제 딱 예, 그런 얘기인가 본데 남자다운 모습을 어필한다. 남자다운 모습보다는 지금 되게 혼자서 어버버하고 막 이런 게 긴장을 해서 그런가? 아니 설레니까 그런 설레이니까. 거지. 설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한 여자 앞에서 저도 술자리에서는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쉽지 않단 말이야. 제가 그래요. 네. 저 오히려 아예 이건 다 똑같지 않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슨 바람 맞을 때도 심장이 꿈딱꿈딱거리는데 바람 맞을 때 신경 쓰고. 근데 이건 아니면 사귀는 사이라서 사겨도 그게 설레임이 남아있는 기간인가 보자. 그러니까 이게 남자다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 떨쳐버리는 게 떨쳐버리는 게 중요한 먼저다 것 같아요. 게다가 누나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연장자라서 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연하를 사귀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걔가 자꾸 말라서 저는 말라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거의 90%의 연상연하 커플은 누나라고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 그냥 싫던데. 아 조그만 게 밥말 찍찍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충분히 남자다워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거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아무리 기세고 막 그런 여자도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 남자가 나를 이렇게 좀 리드해주고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요. 감싸주고 네. 그러니까 항상 내 편이라는 느낌 좀 받고 싶고 되게 든든한 백. 네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형광등 갈아 끼워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 형광등은 저도 제가 갈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 연상 여자가 연하한테 바라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그건 것 같아. 뭐 평상시 애교도 부리고 남자애가 뭐 누나는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듬직한 그 맛. 그러니까 듬직한. 형광등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형광등? 아 비슷한 건 있겠다.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형광등 갈아 끼웠는데 남자친구가 나도 잘 못해 막 이러는 것보다는 갑자기 내가 그냥 해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해주면 여자를 좋아하잖아. 그럼 비슷한 느낌 있겠다. 막 컴퓨터인데 뭐 야 이거 뭐 갑자기 뭐가 안 돼 막 이러면은 다 막 전화를 알려주고 그러면 멋있어요. 그런 느낌. 그렇군요. 형광등은 제가 잘 갈아서 잠깐 순간 안 하다 왔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면 뭐 이제 남자다운 모습 어필 고민하기 전에 먼저 그런 감정부터 없애라. 말만 하면 다 키가 작아서 뭐 당근 못 배워서 알겠습니다. 못 됐어 네. 시청자들이. 아무튼 뭐 멋진 모습 남자다운 모습 같은 걸 고민하기 이전에 당구님의 충고는 그런 마음부터 일단 좀 없애고 너무 두근거리고 막 그런 마음부터 없애라. 좀 천천히. 아니 없앨 필요 없는 게 아까 없죠. 누나가 얘기했잖아요. 되게 설레고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누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연상의 여자가
그런 애교스러운 남자,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당기 좋아, 배치미 허당기, 나 배치미 여자 좋아하거든요. 허당기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케이스 케이스죠. 네, 바꿔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냥 지금 좋은 사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서로 되게 이게 되게 큰 네.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이게 무슨 첫사랑 고백하려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미 고백해서 잘 사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뭐 어쨌든 약간 전 또 부러운 얘기라서. 어떤 점이? 하나 만나서. 아니다. 하여튼 뭐 힘내시고 계속 예쁜 사랑 하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전화를 만나. 네. 좋겠다. 네. 그 여자. 자, 그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실명 아니다님입니다. 오래된 연인의 고민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동갑입니다. 만난 지는 4년이 넘었고요. 여자친구는 직장인이고 저는 학생일 때 만나서 지금은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네요. 만나면서 사정상 동거를 하게 됐고요. 아이고. 양측 부모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서로 같이 있는 게 익숙하다 보니 데이트를 하러 나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자친구가 사람 많은 곳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요. 그나마 주로 같이 다니던 장소가 공원. 다른 데는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극장이나 연극 같은 곳은 여자친구가 가지를 못하고 기껏해야 무슨 전시회나 박람회 정도만 갑니다. 오죽하면 멀쩡한 집 놔두고 도시락 싸들고 집 근처 모텔 투어를 합니다. 커플 PC 있는 곳 찾아다니면서 모텔에서 롤하면서 놀다 온다거나 영화든가 드라마 같은 것만 하루 종일 보다 오기도 하고요. 데이트를 하고 싶어 너무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요즘 그냥 집에서 쉽니다. 맛있는 거나 만들어 먹고 뒹굴거리기만 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알레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식을 함부로 사 먹질 않고 항상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 정말 밖에서 데이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집에만 너무 계속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같이 나가고는 싶은데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게 과연 이럴 때 데이트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와, 근데 이걸 약간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혼할 사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사이가 아니면 동거는 진짜 비추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그게 없어요. 그 풋풋함이라 해야 될까? 풋풋함. 자기가 집에서 남자나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려고 꾸미고 옷 예쁘게 말려있는 거 입고 하루 종일 고르고 뭐 향수 뿌리고 딱 이렇게 딱 집 앞을 나서는 그런 그게 없어요. 그 설레임이 없어요. 이 동거를 시작하면은 뭐 가지고 싸우냐 아침 이러면 아니라 나갈 때 옷이 막 빨래가 안 말라 있거나 막 이런 걸로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경우도 많고 그쵸 뭐야 뭐 그 단어가 이게 좀 이게 안 맞는 단어긴 한데 아무튼 좀 그 비추라는 거예요.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면 이거 그러니까 좀 논외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그 4년 정도 만나셨고 동거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곧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약간 참견하기에는 그런 그렇죠. 약간 뭐 논외로 얘기했던 거였고 이게 보니까 약간 폐소공포증 같은 게 약간 있으셔서 영화관 같은 데 데이트하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근데 또 동거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매일 그때 저희가 화요일 날 데이트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 동거하게 되고 특히 그러면은 집에서 매일 뒹굴거리고 그게 이제 초반에는 되게 행복할지 몰라도 나중 되면 너무 지겹다고 빨리 질리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좀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디 가는 게 좋나. 사실 저도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도시락 싸갖고 공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동거를 하지만 더 연애 초반처럼 만나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네. 동거를 하는 거의 같이 사는 사이기 때문에 막 그런 코스만 밟지 말고 진짜 연애 초반에 서로 산뜻하고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잡아야지 집에 들어와서도 같이 잘 거 아니에요.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음날 아침에도 같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어떤 데이트 코스나 이런 것도 아까 이게 예시해 주셨던 그런 식으로만 가버리면 좀 두 사람한테 발전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런 호기심 이런 게 많이 자극이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폐소공포증은 사실은 뭐 이렇게 심하진 않고 그냥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한대요. 두 분 다. 그게 지금 어려워서 저희도 지금 답을 못 내. 이게 단순히 무슨 병인 건지 아니면 사람 많은 곳을 그냥 싫어하는 거겠죠. 그냥 싫어하는 건지 이게 병이면 사실은 뭐 어떻게 저희가 딱히 의학적으로 그 도움을 드릴 수 없는데 저기 저기 섬으로 가야죠. 네. 근데 단순히 이게 싫어하는 거면 극복을 해야죠. 뭐 저도 사실은 사람 많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시끄럽고 이런 거 그래서 저 네. 나이트를 싫어해요. 눈 떠보면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리고 술도 싫어하고 술을 안 맞네. 그래서 굳이 눈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이트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부류신 것 같아요. 저도 사람 많은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러면 데이트 코스 같은 거 어떤 게 좋아요? 지금 뭐 하시는 게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집에 하면서 답답하니까 집에 있다가 나가서 데이트하는 게 동네 모텔 투어라잖아. 그거 진짜 모양새가 별로다 근데. 그러니까. 모텔에 가서 하는 것도 그냥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집에 너무 아까워. 질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워. 되게 막 바쁜 사람들이 어쩌다 좀 쉬고 싶고 여자친구랑 같이 쉬고 싶고 이럴 때 사실 하는 거지. 맨날 같이 보면서 이런데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집에 뒹굴거리면서 TV 보고. 그러니까요. 왜 모텔을 굳이. 그러니까 왜냐면 가끔 이렇게 같이 동거하거나 사는 사람들도 그 평상시 자기가 지내는 집이 아니라 좀 설레임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데를 가끔 가긴 해. 서로 좀 이렇게 다른 분위기. 네네네. 근데 항상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집에서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 집에서 TV 볼 때 침대에 막 누워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캠핑 같은 것도 싫어하려나? 약간 이분이 너무 날씨도 민감해서 그냥 뭐 여행 같은 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캠핑 같은 거 요즘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람이 너무 복적거리지도 않고 분위기 좀 내기도 좋고. 아니 뭐 기차 여행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죠. 가까운데 멀리 말고. 춘천이나. 그런데 가면은 솔직히 모텔 갈 정도면은 뭐 펜션 이런 데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텔과 펜션은 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 네. 달라요, 달라요. 말씀 잘 됐네. 여자친구도 좀 음식에 그 알레르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은 자기가 직접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캠핑도 그렇고 펜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거 커플이지만 패션. 마치 신선함. 따뜻한 그런 커플처럼 그렇죠. 놀면 돼요. 그런 거는 모텔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 환경이 완전 달라져야 돼. 그럼 약간 뭔가. 근교 교회 같은 데로 약간 이렇게 여행처럼 그렇죠. 조그만 여행. 가까운 데 많잖아요. 가까운 데로. 꼭 먼 데 아니더라도. 근데 이분들은 모텔도 뭔가 이렇게 핑크빛 그런 느낌의 모텔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쉬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설레서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환경이 달라지고 싶어서 갔는데 그게 모텔인 거예요. 최악이거든요 사실. 돈 아까워. 집 놔두고. 거기 가서 하는 게 커플 PC에서 롤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취미가 이제 LOL 말고 다른 공통된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그냥 간단한 여행. 가까운 데로. 펜션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캠핑을 하시던지. 아, 내가 기억하면 춘천 맞나? 래프팅하고 지금 딱 좋을 텐데. 지금 장마 이제 시즌이면은 래프팅도 좋고 바로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도 있고 승마하는 데랑 다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춘천. 거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제 그 모텔 투어를 한다는 데 있잖아요. 근데 모텔 투어를 떠나서 동거를 하거나 오래된 연인들의 한결같은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네. 맞아요. 뭘 해야 되지. 할 게 없는. 할 게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오래 사귀면은 진짜 할 게 없어갖고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게 다예요. 코스 자체가 밥 먹는 게 우선 그냥 90%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 생활이 돼버리는 거지. 연애가 아니라 거의. 그렇죠. 뭐 그러니까 딱히 처음에는 뭔가 플랜을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그런 걸 계속 짤 수도 없거든요. 맞아. 서로 너무 익숙해지고 네. 귀찮아지고. 그리고 누가 뭘 싫어하는지도 알고 그런 걸 빼다 보면 되게 단순한 것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오래 만나서 그 좋은 점도 많아.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대충 뭐 그렇죠. 통하고 이런 것도 방도 바뀌어도 되고.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런 게 사실 불안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TV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은 언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2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오래 사귈 수 있는 거는 그때마다 다시 또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정답일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맞아요. 단순히 뭐 사랑에 빠진다 이건 그냥 말로 편하게 설명한 거지만 실제로는 노력을 해야죠. 서로 다시 설레게 어떤 그 마음을 들 수 있도록. 맞아. 결혼이 아니라 그 사귀는 사이여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물론 아닌 커플은 또 많아요. 많은데 그 설레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봤을 때. 그렇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 어떻게 말하지? 가족 같은 느낌 진짜. 정이 거의 90%인 그런 케이스로 많이 있는데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건 원래 여자가 좀 노력해줘야 되는데. 서로 노력해야 돼. 서로 해야 돼. 서로. 여자가 좀 더 그런 감정을 리프레시 시키기에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나중에 막 이런 사람 있어. 막 2, 3년 이렇게 동거 막 하다 보면 여자가 화장도 안 하고 막 널브러져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누가 두 군데냐고. 나갈 때는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모습 다 보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비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가게 되더라도 뭔가 좀 갑자기 차려입고, 그럼 갑자기 여자가 달라 보이고, 예뻐 보이고. 남자도 막 맨날 입, 막 양치 안 하고, 막 방구 뿡뿡 끼고 막 이러지 말고, 좀 조심하고. 화장실 불 안 닦고 싸우고 막. 막 그러지 말고. 어. 너무 편하게 하지 말고, 어느 긴장감은 좀 유지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커플들이, 그런 긴장감 유지하는 커플들이 보통 서로 존댓말을 쓰는 막 부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부들이 약간 그런 거 유지하는 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존댓말하고. 어떤 때는 여자가 이제 아무래도 확 바꾸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그렇죠. 따져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자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남자는 원래 시각에서 약간 흥분되고 그렇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자가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되거든요. 저는 나중에 막 그럴 때 옷. 그 옷에 따라서 오늘 무슨 사이니까 무슨 향수 뿌리고 이런 것까지 신경 많이 쓴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이 사연 보낸 분한테 데이트 코스 어떻게 이게 아니라 별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뭔가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 막 강요 이게 아니라 한번 진짜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정말 자극적인 방법 한번 써봐라. 자극이 아니라 그 싸워서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세팅해서 나와서 보고 가는 사이.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 번씩은 이제 좀 이렇게 헤어져 봐라 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뭐 이거야 뭐 개인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동거를 하고 계신다니까 뭔가 근데 이분들의 있겠죠? 그 사연의 그 쟁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자가 지겹다가 아니에요. 어디서 데이트를 더 할 수 있느냐. 다른 데이트. 내가 보기에 그것도 형말이 또 맞는 게 진짜.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형말도 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귀어서 그냥 할 게 없고 막 서로 편하고 너무 편하고. 소설이라고 하겠지만 저도 경험담인 게 리플래시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너무 지겨운 거야. 일상이 진짜 김밥 초코 가서 밥 먹는 거야. 학교 끝나고 게임방 같이 가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같이 TV보다 자고 그렇게 해서 반복되면은 서로 그런 애틋한 감정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뭐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금전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약간 삐끗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뭐 헤어지는 건 아니고 다시 집에서 생활하는 각자. 그렇게 됐는데 더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그게는 좀 짧은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보면 그냥 감정이 그냥 스르르 하고 식어버리는 경우도.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확 오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제가 뭐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꽤 뭐 네. 괜찮은 방법이죠. 왜냐면 항상 얘기하는 그 리플래시라는 거는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신선한 뭔가 자극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주시고 바랍니다. 근교로 또 사실 가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갈 수 귀찮은 거야 그냥. 예약하고 뭐 막 짐 싸고 귀찮은 거야. 근데 그런 노력도 없이 잘 되길 바라면 세상에 뭐 일 안 하고 어떻게 돈 벌어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어떻게 코 풀어. 맞아. 뭐라도 해야죠. 귀찮아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뭐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간단한 뭐 레포츠 활동이라던가 교회에 나가서 간단한 도시락 싸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 귀찮다고 하면 끝도 없는 건데 가끔 가다 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나가면 네. 기분도 좋고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고민인데 이번 고민은 연애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말 생뚱맞은 고민이 하나 왔네요. 우차가님의 고민이네요. 네. 93년생 올해 21살 되는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름 짭짤한 상금에 혹해서 온게임 내에서 주최하는 공식 리그에 같이 카스라는 친구들과 대회를 나갔습니다. 본선까지 올라가서 난생 처음 방송에 출연도 해보고 롤챔스에서 프로게이머들이 게임하는 부스 안에서 게임도 해보고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고요. 대회가 끝난 후 두 명의 친구가 군대를 가고 또 며칠 전 한 명의 친구가 군대를 갔네요. 이제 나이도 차고 군대도 가야 하긴 한데 군대 생각하니 울적해지네요. 부모님들은 최근에 알바도 하지 않고 집구석에서 뒹굴거리는 노는 저의 모습을 보며 언는 군대부터 갔다 와 라고 압박을 주지만 열리지 않을 것 같아도 카스 대회가 올해도 열리게 되었고 되게 좋은 사연이에요. 네네네. 그 대회 말고도 다른 대회가 하나 더 열리게 되었는데 대회가 끝난 직후 하지도 않았던 카스이지만 막상 대회가 열리니 다시 한번 나가고 싶네요. 같이 나가볼까 하는 친구들도 카스를 안 한 지 오래됐고 지금부터 연습한다고 해도 본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회에 도전해볼 것인지 아니면 그저 조용히 알바랑 집에서 즐겜하면서 겨울쯤 조용히 입대하지 고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민이네요. 네, 근데 저 너무 고민돼요. 이거 어떡해요?
야, 이거는 아, 한번 나가는 함부로 게... 제가 말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민감한 고민이어가지고 어려운 네. 부분이죠. 저도 너무 고민돼가지고 아, 지금 이제 채팅창 의견은 입대하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네. 아, 대회 나가라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대회 나가야죠. 저도 약간 그렇게 한데 이게 제가 또 여자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어서 군대도 좀 빨리 갔다 오면 좋긴 하지만 이게 지금 사실 카스 대회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제대하고 오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 저는 대회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 추천이 되는 거죠. 아니 실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올해 말쯤에 군대나 갈까요? 라고 썼잖아요. 그냥 대회 나가다 가세요. 나와 대회 나가서 겨울에 대회, 가면 되잖아요. 대회 안 나가다 가는 거랑 대회 나가다 가는 거면 차이가 나가다 없어. 나가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입대는 할 건데 네. 그 대회 도전하기 전에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알바도 하고 집에서 뭐 이제 그냥 아 대회 나가는 거랑 알바랑 뭔 상관이에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여기 아니, 쓰신 거 보니까 무슨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근로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알바하는 거랑 이분이 제가 정확히 사용을 모르겠는데 대회를 나가도 겨울에 군대를 갈 수가 있고 대회를 안 나가도 겨울에 군대를 갈 거예요. 그럼 대회를 나가서 겨울에 군대를 가세요. 그리고 알바를 안 해도 연습할 수 있고 알바를 해도 연습할 수 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연습할 필요 없잖아요. 네. 아니, 프로 될 것도 아니고 대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한테 되게 걱정되는 고민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회 나가려면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근데 지금은 대회 할 수 있을 때. 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러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럼 저는 대회 나가는 게 맞네요. 그리고 군대를 늦게 가도 군대 힘들고요. 일찍 가도 군대는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 대회 안 나가고 군대 간다고 해서 나중에 늦게 간다고 군대 가는 것보다 안 힘들지 않아요. 후회는 되겠지. 아 그때 늦게 갈 거. 근데 늦게 가도 아 대회 나갈 거라고 후회를 해요. 어차피 다 후회하고 어차피 다 힘들어.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맞는 말이네요. 괜히 또 이제 뭐 집에 눈치 준다고 알바 뭐 하고 뭐 하면서 안 하고 또 가면은 군대 사격 훈련할 때도 막 카스 생각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근데 진짜 알자면서 왜 연습을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본인 사정이 그렇다니까. 어 알바도 하고 연습도 해서 대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4강까지 올라갈 정도면. 공식 리그에서 대회까지 올라가고 본생